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순환의 시간을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을 학살하는 그 장면들의 모습을 영화로 담은 두 편의 영화를 먼저 잠시 보셨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끔찍한 역사를 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동안 우리 이방인들은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축복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는 알리아의 기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속사의 알파와 오메가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미라클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은 알리아가 시작되기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환난을 당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를 알아보는 시간, 미라클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 디아스포라, 보시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큰 핍박.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에까지 흩어지게 된다. 흩어져간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도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게 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 복음은 로마 세계로까지 확산돼 갔고 결박과 채찍질,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핍박은 계속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순환의 모습은 영화로도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역사의 순환을 몸으로 살아낸 분들입니다. 미라클 이스라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키비의 장성태
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예, 정말 희망의 색깔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파송한 이스라엘의 정태권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금 전에 물론 영화로는 봤지만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실제보다 더 실제로 삶을 사신 이스라엘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라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분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이 유대 민족이 전체가 다 디아스포라 되기 전에 네. 이 교회가 먼저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직후에 그 유대인 거의 수만 명이 모여들었던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큰 핍박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그 유대인 성도들 전부 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 흩어져도 사실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지경인데 그렇게 이제 흩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베니게, 구브로, 암디옥 이런 곳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면서 그곳에 역시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 중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렇게 주변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먼저 디아스포라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네. 이제 유대민족 전체가 멸망하면서 전 세계로 그 주변 지역으로 먼저 흩어지지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유대민족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되죠. 네. 디아스포라 참 가슴 아픈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디아스포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함같이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이 암탉이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을 때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소리가 와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날개를 촥 펴면 병아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이시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신 이분을 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이곳에 당연히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예루살렘이 거부하고 원치 않는다고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왕을 원치 않으니 남을 것은 이제 파멸과 황폐함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자기의 도시를 보시면서 그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던 그날, 그 나라고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멸망하던 그날하고 똑같은 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티샤베아브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달 9일 이 날을 아주 유대인들은 참 가슴 아픈 날로 여깁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 파괴하고 두 번째하고 이게 같은 날에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처음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였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걸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거부를 하게 되니까 그곳에도 역시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네. 동일한 날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를 체벌하실 때에도 몇 번씩 예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안 되면 매를 드시는 건데 이미 말씀 속에서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네들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만민 중에 흩어지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거기에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정말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영국 가운데 흩어지면 그들이 이방인들 섬기는 목숨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평안함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두려운 가운데 자기들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것인데 밤이 되면은 새벽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또 아침이 되면은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5장에도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또 수욕을 당하고 또 경계가 되고 개의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처럼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흩어졌죠. 그러고 난 이후에도 AD 70년에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또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당하는 그 경고가 예수님이 이미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셨습니다만은 그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성경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자신한테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당한 환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는 곳 이방 여러 나라들이 흩어졌는데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또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됐는데 그 기독교로부터 또 박해를 당하게 됐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때 사진으로도 보시겠지만은 먼저는 이 천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이슬람이 당시 이제 성지를 이렇게 점령을 하게 돼서 이제 십자군을 파견을 해서 그 성지를 탈환하겠다 이런 의도로 가는데 이 십자군들이 가서 성지 탈환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만나는 유대교도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들, 모슬렘들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해요. 그리고 성지에 들어가서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산채로 방화해서 불을 질러서 다 죽입니다.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13세기경부터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게토라는 격리 지역이 그 생기게 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여 살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게토는 이제 나중에 또 베네치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지만 그런 유대인 격리 수용소를 그리고 이제 15세기에 들어서는 스페인 그 당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기독교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그 스페인으로부터 또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 유대인들 너희는 만약에 이곳에 계속 살고 싶으면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개종하지 않을 거면은 재산 전부 다 헌납하고 떠나라. 강제 추방을 시키죠.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중에는 강제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개종을 했는데 또 보니까 안식일이며 이런 절기며 이런 유대적인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로 개종했네? 이러면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화형을 시키거나 성벽에 매달아 죽이거나 이런 일들 살겠다고 개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에서는 게토가 일반화되고 유대인들을 격리시키는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제 제정 러시아 때에 황제가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됐는데 그 누명을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 쓰면서 또 수천 수만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그롬. 네. 포그롬이란 말도 러시아 말로 대학살, 약탈 이런 말인데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되죠.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유럽에
독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과 유럽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홀로코스트 관련해서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29 числа рано утром толпа тысячи, десятки тысяч евреев, коллег, стариков, детей, немощных на повозках, кто как мог добирался вот сюда, к улице Дорогожицкой. Все дороги были забиты. По бокам, чтобы евреи не смогли никуда уйти в сторону, стояли полицаи и немецкие солдаты с овчарками. Забирали вещи, раздевали догола и вели их, несчастных людей, на расстрел. И я, когда прихожу сюда в Бабий Яр, я прихожу на встречу с отцом. Ему было всего 28 лет. Но, к сожалению, моя мать не дожила. Она умерла в 1984 году, не узнала, где могила отца.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 이렇게 그 히틀러의 나치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반유대 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유대 사상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예,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영어로는 anti-Semitism이라 그래서 19세기 이게 이제 생겨난 말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을 증오하는 그 의미로 쓰여지는 말인데, 실제로 이 유대인을 증오하는 이런 것은 어쩌면은 유대민족이 그 역사와 함께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이 금세기에 보아지는 그런 반유대주의가 있었지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반유대주의 사상은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시에도 그 남아들 두 살 미만의 남아들 다 죽이려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 당시 때도 바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잘 아는 것처럼 그 우리 에스더스에 보면은 모르드기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민족적인 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수많은 그러한 그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한 반유대주의 배경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한다기 어렵지만은 어쩌면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특성 때문에 그들이 영국 가운데 들어간 민족 가운데 동화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 정결법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과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융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리를 한 곳에 잡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옷이 돈에 의존하고 그 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분을 확보하고 그들이 어떤 안정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을 볼 때는 유대인들은 돈만 아는 수준과 같고 정말 고리대금업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회 제도 문화 속에서도 반유대주의를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죽고 사라지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의 중심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주로 이방인에 의해서 차게 되면서 교회와 유대교 해당과는 이제 분리가 되고 오히려 분리되다 못해 이제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어떤 그런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교류는 차단되면서 이제 더 그 반유대주의가 이제 노골화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멸절당한 민족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아 저렇게 심판받는 거구나 그런 어떤 증거의 표로서만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초대교회 300년, 400년대에 교부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서구 어신들인 것 같은 분도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벌받은 증거로서 그들에게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도 하셨고요.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개종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고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해당은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들의 기도책이나 탈무드도 다 불태워야 된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랍비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독일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홀로코스트를 일으키는 홀로코스트를 낳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향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이 열국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안일하다. 안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안일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뜨셔서 열방에 복음을 먼저 뜨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어찌든지 돌보고 섬기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야 될 때 침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치가 그렇게 수백만을 잡아 죽일 때에 그때 루터 교회가 침묵을 했습니다. 포그롬,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대학살이 일어날 때도 러시아 정교회가 오히려 그런 일들에 방조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조금만 노했다. 그런데 열방은 열국은 부은을 내어가지고 고난을 힘을 내서 고난을 더했다. 이 고난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 그래서 악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악하게 되어있다. 그냥 하나님이 노하신 그 정도 선에서만 그냥 흩어보내신 것들을 보고 좀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으면 좋을 것을 그냥 따로 격리시키고 잡아 죽이고 대학살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온갖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분노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기독교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그 말 한마디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완성은 없다. 선교의 완성인 예루살렘에 예수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 이방인의 선교와 이스라엘의 선교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보다 이스라엘은 머나먼 나라이고 도무지 감동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귀가 열려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2000년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제 끊쳐진 민족이다.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가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 밤의 빛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그 규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한민족으로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5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노아의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범람케 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그리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결코 다른 데로 그 언약을 옮기거나 없이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절대로 옮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힘이 될까.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말씀을 보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동방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는데요. 아무튼 이방인들로서는 이 디아스포라가 어찌 보면 알리아가 되는데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구속사의 큰 흐름과 섭리를 온전히 못 보아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과 민족들에게 기호를 세워서 부르신다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그 기관은 정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빚을 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곧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건 마땅한 것이다. 네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기쁘신 일들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에스겔의 그 마른 뼈 골짜기를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셨을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정말 홀로코스트의 그 일들은 유대인들을 마른 뼈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보았을 때 누가 이 사람들이 나라로 다시 서고 그것도 강건한 나라가 되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에스겔이 대언을 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서고 또 생기로 대언하라 해서 생기를 대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서는데 뭘로 일어서냐면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선다. 근데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 곳, 교회죠. 열방의 교회들이 이 생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스겔처럼 손을 들어서 이제 일어서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저 백성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소서, 이렇게 하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정말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처럼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1900년 동안 그네들이 당한 그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일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지나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회개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전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또한 그들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가리웠던 그 수군이 벗겨질 때 그들에게 운명적으로 와닿았던 그 고난의 세월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경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어서 찬송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잘못했다. 그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로 준비하셨나요? 예, 이스라엘의 독립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독립은 디아스포라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고 그래서 더 가슴 설레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며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것이라고. 그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노하셨는데 우리가 더 크게 분노하며 그들을 핍박했던 것을 이제와 무릎 꿇고 조용히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라클 이스라엘 세 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리 모두에게 설레이는 것입니다. 그 설레임의 시간 세 번째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라클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 디아스포라 여기서 줄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